대전 서구청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신 김인식 전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민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 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인식입니다. 똑소리 나는 시의원 김인식.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난 16년간 우리 시민들에게 들어왔던 제 별명이자 선거 때 제 사무실 외벽에 붙여 있던 그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똑소리 나는 시의원에서 똑소리 나는 구청장 김인식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 서구청장 도전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신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기자님들께서 취재를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대전역 앞 노점상의 딸로 태어나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던 저 김인식이 똑소리 나는 시의원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응원과 사랑으로 광역시 최초의 여성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과분하게 받은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을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아이를 오롯이 길러낸 엄마로서 육아로 힘든 엄마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흙수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으로 어려운 형편과 열악한 현실로 힘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공부시키며 가정을 지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 드신 부모를 공양하는 중장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난 16년간 대전시 의정에 힘을 쏟은 경험과 지혜로 서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서구청장을 출마하며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똑소리 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시의원을 고맙습니다. 시의원을 하며 좋은 정책 부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경험과 지혜를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구의 최초 여성 구청장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또 어르신을 섬기는 며느리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의 구정을 살피겠습니다. 둘째, 돈 잘 벌고 잘 쓰는
서구를 만들어서 자존심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전 행정정치의 일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구는 줄고 국민들의 긍지는 오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군산, 관저, 도안개발로 큰 성장을 이룬 서구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시청, 법원, 정부청사 같은 주요 관공서와 샘머리공원 등 서구가 가진 큰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기존 도심권을 새롭게 구상하고 낙후된 지역 재개발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셋째, 서구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육과 초, 중, 등 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기르고 교육사업도 펼쳤던 저의 경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전을 넘어 우리나라를 이끌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첫 정치를 시작하는 16년 전보다 더 떨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애석한 결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많은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고 특히 제 지역구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부족했던 시간을 처절하게 되새김질하며 와신상담하는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우리 서구민만 바라보던 초심을 가지고 저를 키워준 서구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한 16년 전에는 정말로 여성의 정치 도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면 유리천장에 비교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수의정 활동 대상,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지방의회 복지 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지난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12회 우수의정 대상도 받았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민주당 전국 여성광역의원 대표도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장에서 한 분 한 분의 시민을 만나고 또 공무원들과 직접 만나면서 수많은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납니다. 저와 함께 민원을
해결해 달라면서 제 의회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저희 집 아파트 문을 노크해 주셨던 저기 어르신들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정책 건의를 수없이 제 의회 제 방에 와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고 간담회를 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소중한 추억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동 평촌 LNG 발전소 건립 저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대전 시민들과 함께 지켜냈으며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아 정말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 재임 시에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안대로 개설 사업의 예산을 확정시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관저동 체육관 및 실내 수영장 건립, 도안동 우리 게이트볼 회장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도안동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또 무상급식, 무상교복 전면 실시를 이끌어냈으며 저기에 우리 정기현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계십니다만 정말 힘든 여건의 보육 환경과 비정규직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저는 많은 성과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운동화 끈을 굳게 매겠습니다. 불모지에서 일궈냈던 성과를 서구청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열린 행정을 펼치는 열정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과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불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감사히 받아들여 이제 담담히 서구청장에 도전합니다. 16년간 저의 정치 경험을 살려 지역과 세대를 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구가 가진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세우는 서구 발전의 마중물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인재로 길러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세로 서구민을 섬기는 겸손한 이웃같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 생활이 좋아지는 생활 밀착형 공약과 서구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 정치 1번지 서구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선 저 김인식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또 의자도 없어서 자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서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